스트레칭만으로 살이 빠지나요? 절대 안 빠진 하체인데 효과 있을까요? 스트레칭 맛집 단호가 알려주는 스트레칭의 모든 것.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단호 스트레칭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요. 절대 안 없어질 줄 알았던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없어졌어요. 저는 안 맞던 바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안 빠지던 종아리가 얇아졌어요 라든지 비싼 돈 주고 도수치료 받았던 동작들이 다 여기에 있어서 완전 추천해요. 이런 댓글들이 과연 정말 사실일지, 사실이라면 왜 스트레칭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거, 스트레칭 정말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나요? 결론만 말하면 네,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가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근섬유들이 긴장, 그리고 이완, 수축, 이완, 이를 반복하면서 운동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근육들이 긴장 상태가 좀 길어지게 되면 딱딱하고 굳어지고 심하면 통증까지 발생시키게 돼요. 왜 우리가 잠 잘못 자고 일어났을 때 목에 담았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이 잘 안 돌아가거나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황인데, 스트레칭은 이런 근육들의 길이를 늘려주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혈액순환이 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러면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 이유도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식사량 조절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살이 찌고 빠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혈액순환, 뇌의 문제, 호르몬 문제, 장내 환경 등등. 이 중에서도 혈액순환의 문제가 우리 몸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결국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형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신 분들, 살이 찌신 분들은 단순히 이게 지방 감량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부종, 붓기가 있어서 이런 붓기를 해결을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지방까지도 잘 연소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내가 비만 체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같은 자세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나 오늘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거 한 것도 없는데 집에 가니까 녹초가 되고 너무 힘들고 뭔가 피곤하고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운동을 몇 번 했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몸이 더 시원하고 개운하고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도는 것 같은 이런 기분도 느껴보신 적 있었을 텐데,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찐 원인이 평소에 거의 활동량이 없고 붓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만 추가를 하셔도 꽤 큰 변화를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량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혈행 개선,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 빼는 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난 그냥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신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 후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간증을 해주셨듯이 이런 분들이 스트레칭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내 몸에 꽉 막혀 있었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고 여기에서 운동을 똑같이 해도 식사량을 똑같이 조절을 해도 더 효과적으로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몸의 환경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저 진짜 답 없는 하체 비만인데 이런 제 하체도 스트레칭만으로 뭔가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동 아무리 해도 하체는 똑같던데 제가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스트레칭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하비의 문제는 물론 식단의 영역도 있겠지만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체의 부종이나 비만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몸의 골반은 전체 뼈대에서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요. 이런 뼈 한
하나하나를 척추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기둥처럼 골반 위에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 요거를 이제 척추라고 하는데 척추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발들이 하체 쪽에 하지 쪽에 있는 신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골반을 다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꼬거나 평소에 불균형한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이 골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척추뼈들이 알아서 반대쪽으로 이제 약간 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골반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으면 척추뼈들이 척추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신경이나 장기의 이 특정 부분들이 눌리게 되면서 그 부분이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활하게 빠져줘야 되는 노폐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기막혀버리게 되고 그 부위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룰라이트라든지 죽어도 잘 안 빠지는 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순환의 문제와 연관이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비탈출의 첫 번째 스텝은 뭐다? 바로 틀어져 있는 골반을 원위치로 잘 복귀시키고 이걸 복귀시키면 척추뼈들도 가지런히 다시 교정이 될 거고 그러면 눌려있던 혈행들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 노폐물이나 지방이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내 하체는 몇 달째, 몇 년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 골반 상태가 불균형한지 아닌지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실 수도 있고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의 길이가 다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놨을 때 발목이 다른 각도로 틀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 골반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골반 교정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거나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 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도 진짜 많이 주시는 건데 스트레칭 뭘 해야 되고 언제 해야지 효과가 좋나요? 아침에 해야 잘 빠지나요? 저녁에 해야 잘 빠지나요? 이런 질문들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아침 저녁에 두 번 해주시면 더 좋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 습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딱 한 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단호 영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눈 뜨는 스트레칭,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주시면 되고 저녁에는 귀가 하자마자 옷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스트레칭 시간이나 빈도는 매일 10분씩 하거나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하라고 스포츠 의학 단체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시퀀스로만 반복하지 말고 어깨, 목, 팔, 등, 허리, 다리, 몸의 부위들을 다양하게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바꿔가면서 스트레칭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TV에서 소개해드린 스트레칭 동작들은 다른 근육들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하다가 또 질리면 다른 영상들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트레칭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통증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근육에 자극을 주시면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못하고 쉬어야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육의 시원함과 뻐근함 사이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까지만 해주시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하루에 한 번만으로도 10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유연하신 케이스예요. 가끔 스트레칭 영상에 아니 사람들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운동 해도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근육이 너무 유연해서 오히려 골격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기보다는 근력 운동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내 몸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 뼈대 골격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레칭에 대한 모든 것 TMI를 다 풀어봤는데요. 여기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단호TV에서 소개했던 스트레칭들을 다 정리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상들, 운동들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안녕! 오늘은 제 개인적인 좋은 소식을 하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뭐 단원이 임신 축하드려요 이런 댓글을 써주셔서 살쪘나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회사 업무도 되게 바쁘고 또 이제 엄마가 되려는 준비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미리 눈치채고 축하해 주신 분들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단호TV가 앞으로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바래주셨고 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그런데 제가 직접 이런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것들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이랑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안녕.